예, 이번 시간에는 그 451쪽 한번 보세요. 1쪽에 28번 문제.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당 이익과 관한 문제죠, 그죠? 예. 자, 문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월 1일 현재 2만 8천 주가 있죠. 3월 1일에 추가 발행했다, 그죠? 1만 8천 주. 그리고 8월 1일에 또 발행했죠. 1만 2천 주를 또 발행했다. 12월 말에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1,800만 원 보고됐다. 주당이익 얼마냐 묻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수 구하는 거는 이제 앞 시간에 우리 했죠, 그죠? 2만 8천 주에다가 발행은 더하고 발행은 더 한다 그랬잖아. 둘다더 해야 되네, 그죠? 취득은 마이너스. 오락에서는 한다 그랬죠? 기간. 10개월입니다. 여기가. 그죠? 8, 90, 한 5개월이죠. 오늘 5천주 더 하고. 그죠? 요거는 15,000주죠. 더 하고. 몇 주? 48,000주죠. 그죠?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얼마 나오죠? 뭐, 거기에 375가 나왔네. 그죠? 정답. 아시겠죠? 그럼 29번도 해봅시다. 29번 문제, 그 아래 문제 한번 해보세요. 전주회사의 회계자료 중이다. 중에 1번데. 주당이익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월 1일 현재 발행 주식수는 3만 주가 있고, 예, 10월 1일 날 유상증자, 유상증자 다른 말은 뭐죠? 발행이죠. 발행 8천 주다. 12월 말에 우리 단기 순이익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450만 원이죠. 그럼 주당이익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그, 또 자료가 우선주 배당금 나와 있네요. 그죠? 우선주 배당금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해야 되죠. 주식수. 계산합니다. 원래 3만 주가 있었는데, 발행 플러스죠. 월할 계산입니다. 3개월. 10분의 3, 2,000주. 더 하면 되죠, 그죠? 3만 2,000주. 예. 예. 10, 11, 12, 3개월, 10분의 3이니까 2,000주. 그죠? 3만 2,000주. 나눠주면 되죠. 단가 얼마 나옵니까? 122원, 125원 나왔네. 정답. 아시겠죠? 이게 주당 이익이다. 그죠? 32번 문제. 1년도 중에서 192만의 저자산을 매입하였다. 1년도 매출원가는 180만이다. 12월 말 현재 재고는 36만이다. 회전율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물었으니까 재고자산 그래가지고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그죠? 이렇게 자 보세요. 매입한 금액이 192만 원이죠.
매출원가는 180만 원이고. 1년도 말에 기말 재원 36만 원입니다. 그죠?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주어졌네. 그죠? 그러면은, 자, 이 자료에서 요거 구할 수 있겠네. 기초. 학기 갔다. 예. 얼마죠? 24만 나오네. 자, 그럼 우리가 회전을 하는 거는 요것도 평균이잖아. 그죠? 평균을 나누면 되죠. 그죠? 요렇게. 요거 두 개 평균 한번 해볼까요? 30만 원이다. 얼마? 6이 나왔네? 정답 6이다.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22번. 이제 주당 이익 구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이 200%고 당겨비율이 100%다. 상품 100만원을 구입하고 50만원 소요했던 당기금상품을 양도하고 전 외상했다. 이 거래가 미치는 영향 물었죠. 자, 일단은 거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상품 10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반은 단기금융 상품을 양도했다. 나머지는 외상하다 그랬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요걸 2로 두고 1 두면 되겠죠. 그죠? 알겠죠? 예. 요걸 1로 두면 0.5, 0.5 해야 되니까 복잡지잖아. 그죠? 그래, 2로 두는 게 낫습니다. 자, 이 글에 보세요. 유동비율이 200%라 그랬습니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의 비율인데 200% 그래서 2분의 4 하면 되겠죠. 당좌 비율을 그렸습니다. 그죠? 당좌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당자산의 비율인데 100% 그랬죠? 그럼 4분의 4다. 3분의 3 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4분의 4. 그냥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니까. 이때 이 거래가 있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자. 유동부채는 여기 있네. 1. 여기는 유동자산, 이건 당자산입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잖아. 그죠? 2, 1 하니까 1만 더해지잖아. 더하기 1, 빼기 1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당좌 비율 하는 거, 당좌자산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요것만 1을 빼야 되네. 이해됩니까? 유동자산은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당좌자산 여기 안 들어가죠? 요거 빼야 되잖아. 대변이 있으니까. 그럼 5가 되고, 3이 되고, 3이 되고, 5가 되네요. 그죠? 2분의 4가 3분의 5가 돼서 이거는 감소가 됐네. 요거 1이 0.6이 됐으니까 이것도 감소. 둘 다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감소.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죠? 다음. 25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과대하게 상대했다.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친 영향을 옳은 것 물었습니다. 자, 유동비율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항상 그 유동비율 그 뜻을 아셔야 되죠. 그죠?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입니다. 그죠? 유동비율. 그럼 부채비율은 뭐라고 그랬죠?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잖아. 그죠? 자, 이때 보세요. 자산이 커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이 자산이 커졌다 이겁니다. 자산이 커졌다. 이건 자산이 없잖아. 일단 자산이 커지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죠. 그렇죠? 그럼 자, 우리 부채비율 다시 볼게요.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 그죠? 자산이 10원이다. 부채 예를 들어서 3원이고 자본이 7원이다. 자산이 커졌습니다. 이게 커졌다, 이게. 이거 커지잖아. 그죠? 자본이 커지죠? 이거, 그럼 이거 커지잖아. 자산이 커지, 이거 커지는 거 아니죠?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죠? 자본이잖아. 이 자산이 커지면은 이게 커지잖아. 이해되죠? 이래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다, 그죠? 이거, 이건 관계 없잖아, 그죠? 여기 커지면 여기 커지죠. 여기 커지면 여기 작아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 커지면 여기 커진다. 이거는 변동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본이 커져버리네? 그럼 여기서 자본이 커져버리네? 요거는 분자가 커지니까 여기 커지는 거고, 이거는 분모가 커지니까 이게 작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커지고, 당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가 정답이 되죠. 3번. 이해됩니까? 예, 꼭 반복하세요. 반복. 예. 여러분 이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 걸로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 하기 위해서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반복. 그죠? 반복하시면 되고. 예. 다음 26번.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오류로 인하여 과소됐다. 기말 재고자산이 과소됐다 이겁니다.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경우하고 오류가 없었던 경우하고 아래 비율 분석했는데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유동 비율 보세요. 유동 비율은 요겁니다. 그냥 이거 보도록 볼게요. 보세요.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인데, 예, 기말 금액이 자산이 과소됐다. 이게 적어졌다. 요게 적어졌다. 요게 적어지다 그랬습니다. 자산, 기말 재고 자산이 자산이니까, 그죠? 이것도 뭐 되죠? 작아지지. 그죠? 여기 분자가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작아지죠, 그죠? 유동 비율은 작아진다. 알겠죠? 그, 오류가 있었다면 작아진다. 방향이 이래야 되죠. 오류가 있었던 경우와 오류가 없었던 경우는, 오류가 없었던 경우, 있었던 경우, 여기 작아지니까 이래야 되겠네, 그죠? 작아진다, 그죠? 응? 그, 묻는 게, 오류가 없는 게 여기 오류 있는 경우네.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를 막 꼬이게 내놨죠, 그죠? 자, 매출 이익률 그랬습니다. 아, 매출 이익률은 매출 분의 뭐죠? 이익이잖아, 그죠? 예. 자산이 과소됐다.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죠? 이것도 분자가 작아지면 이익률도 작아지죠. 비도 작아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 2번이 정답 되겠네. 그죠? 아니, 3번이죠. 3번. 반대니까. 다음 2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기업 중에서 총자산 이익률이 높은 기업과 자, 총자산 이익률 그랬습니다. 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그죠, 그죠. 부채 비율은. 예. 총자 이익은 총자산분의 이익이고, 총자산 이익률은 부채 비율은 부채,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그죠? 지금 문제가, 보세요.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A 기업의 총자산이 얼마죠? 4천억이다.
그럼 비기업의 총액 얼마죠? 6천억이다. 이런 거죠. 그 문제에서, 그죠? A는 자산이 4천억이고, B는 6천억입니다. 그럼 A 기업의 이익은 얼마죠? 1000이죠. B 기업이 얼마죠? 2천원. 어느 게 크죠? 4분의 1이 큽니까? 6분의 2가 큽니까? 이게 크죠, 그죠? B가 크다. 알겠죠? 자, 이번에 이거 한번 볼까요? 부채 비율입니다. A 기업의 부채는 얼마? 3천원이네, 그죠? 3천억이고, B 기업의 부채는 5천이죠. A 기업의 자본은 얼마죠? A 기업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잖아. 그죠? 천. B 기업은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니까 니도 천이네. 그죠? 천분의 삼, 천, 천분의 오천. 어느 게 크죠? 이쪽이 크죠? 둘다 B가 크다. 그죠? 예. B 해야 되겠네. 그죠? 4번 정답. 이해되죠? 예. 이번에 31번. 전 그어봅시다. 그 31번 문제는 보통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은, 공식이 다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이걸 막 식을 해야 되거든요. 매출액 이윤 하면은, 매출액에 대한 이게 5%다, 그죠? 총자산 해준다 하는 거는 총자산분의 매출액이죠. 그죠? 총자산분의 매출액, 그죠? 여기 총액 회전율이, 여기에 몇 프로죠? 200%입니까? 이런 보통 문제가,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아닙니다. 주어지면 이게 주어져요. 이렇게 보통 식이. 자기자본 비율 그랬죠, 그죠? 그 자기자본의 비율이다 하면 자기자본 비율 하는 거는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몇 프로냐? 50%입니다. 이렇게 나오셨잖아. 그죠? 이때, 자기 자본 이익률 얼마고 그랬죠? 이거 몇 프로고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이게 자기 자본 하는 게 이제 자기 자본이니까 자본 한마디예요. 자본. 이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자본분이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이 주어져요. 보통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나와 주어지지만 그냥 이렇게 주어져요. 예. 자, 이걸 보고 어떻게 이제 이걸 구하느냐. 숫자를 대입합니다. 숫자. 제일 딱 보이는 게 뭐냐, 여기잖아. 5%니까 이 5로 두고 요걸 5로 두고 요걸 100으로 두면 되잖아, 그죠? 이게 5% 맞잖아. 요래 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그럼 매출액을 100분에 가면 5% 맞잖아, 그죠? 요거 100을 뒀죠. 요게 100이잖아. 2%니까. 요거 얼마? 50이 되겠지. 그 자산이 50입니다. 그죠? 자산 50. 여기 자산이잖아, 그죠? 50이고. 이게 50%니까 25%겠네. 25는 되겠네. 50%니까. 그럼 자, 보세요. 이익은 5 있잖아. 자본이 나왔잖아. 25. 이렇게. 알겠죠, 그죠? 몇 프로입니까? 20% 되겠네. 20%. 정답. 그죠? 20% 맞죠, 그죠? 예, 맞네.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해서 구하는 거죠. 숫자랑 대입하는 거죠. 숫자를 갖다가. 이런 거는 5%니까 100분의 5. 응? 여기 주어졌잖아. 근데 히트 나왔죠? 100 주어 200%니까 여기 50. 여기 또 나왔으니까 여기 50이잖아, 그죠? 50%니까 25. 여기 나왔으니까 25 나왔고, 그죠? 25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다 나오잖아.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모양도 있습니다.
그럼 회전율도 구했고 다 했잖아. 예.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이 딱 여기 끝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아까 우리 하던 거 하나 잠깐 한번 불어서 한번 볼게요. 한번 더 볼게요. 자. 같은 모양이네, 그죠? 이 문제도 아프면 똑같은 문제니까 뭐 따로 할 필요 없겠습니다. 예. 이상 이래서 우리 재무 비율 분석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이제, 예,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430쪽에 와서,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재무 비율 분석이란 재무제표 분석의 하나로서 주어진 재무제표의 둘 이상의 항목들 간의 상대적 비율을 구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분석 판단하는 기법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 투자결정이죠.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겁니다. 유동성 비율, 유동 비율은 200% 이상 바람직하다 그랬죠. 당좌 비율은 100% 이상, 그죠? 안전성 비율, 100% 이하로 옵니다, 그죠? 부채 비율, 이런 거 안전성 비율을 하고, 수익성 비율이다, 그죠? 그 활동성 비율 나왔죠, 그죠? 예. 그럼 이번에는 433쪽에, 예, 22회 뭐, 요걸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풀어보고, 22번 문제, 433쪽입니다. 그 기본 예제 문제죠, 그죠?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영업 주기가 다음과 같다. 180일 그랬습니다. 매출에 구해봐라 그랬네요, 그죠? 물건을 우리가 사와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 이걸 우리는 영업주기라고 그랬죠, 그죠? 영업주기 18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어진 게. 매출에 구해보세요. 단, 매입과 매출은 전에 외상거래이며 1년을 360일로 가정한다. 그래.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 딱 보니까, 그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매출액과 매출원가와 평균 매출채권 나와 있잖아, 그죠? 아하, 이 자료 이용 한번 해봐야 되겠다. 회전율을 이용해보자,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기초고, 기말, 매출, 회수되잖아, 그죠? 그리고 그거 보니까 지금, 매출액 안 주어진, 이거 모르고, 평균 매출 나왔네, 그죠? 요게, 요거 평균 매출 채권이 얼마냐? 2,500원이다. 그래, 나누면 회전율 나오죠, 그죠? 회전율이 얼마인지 모르고, 알 수 없다, 그죠? 이거 알 수 없잖아, 그죠?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없죠. 모릅니다, 그죠? 모르고. 예. 이번에는 상품에 대한 그려볼게요. 재고자산, 상품입니다. 이게 기초 재고자산, 기초 상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그죠? 자, 기초 상품 지금 매출원가가 8,000원이죠. 이게 8,000원이다. 그리고 평균 재고자산 나왔네, 그죠? 요게, 그 요거하고 요거 평균 한 것이 얼마? 예, 2,000원 주어졌네요, 그죠? 그 요 매출원가에다가 나누기 2,000원 하니까 요거는 4원 나왔네요, 그죠? 4원.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1년을 360일 한다 그랬으니까 하면은 90일 나왔죠. 요게 바로 요거잖아, 그죠? 저 보여요, 요거 요거 요기가 아니잖아. 요게 90일이라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며칠? 요거 90일이네, 그죠? 전체가 180일이니까. 요게 90일이니까, 요건 90일 되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가 바로 회수기간이잖아, 회수기간. 자, 그럼 보세요. 그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360을 하니까 요게 90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요 매출에다가 요거 평균이 2,500원. 나누는 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모를 줄알수 없잖아, 그죠? 이걸 360으로 나눠주니까 90일 나왔다. 이건 얼마? 4가 되겠네. 이게 4면은 얼마에서 2,500 나누니까 4가 나왔다 하면 곱하면 되죠. 만 원. 요거 묻잖아, 그죠? 4번 만원 정답. 좀 어렵죠, 그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약간 이제 우리가 껍질, 양파껍질 벗기다시피 이제 한 번, 두 번씩 벗기다가 했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다 했죠, 그죠? 저거, 24번 보세요. 24번 문제. 448쪽, 이제 마지막 문제네, 그죠? 24번. 유동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유동 비율 하는 거한번 더. 자, 우리가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일단은 유동 비율은 뭐라 하는 거 먼저 적어놔야 되겠죠, 그죠?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유동 비율 아시죠, 그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다 하는 거는 유동 자산, 유동 부채가 거래에 안 생기는 거죠. 1번, 예. 외상 매출금이 있는 거래처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음을 발행하여 예,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은 감소되고 환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니까 상품을 구입하고 그랬네, 그죠? 상품을 구입하고 이런 구입하고 그 외상 거래처를 상대로 환음을 발행했다는 것은 외상 매출금 내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 사람 보고 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보세요. 상품이라는 자산에 증가되고 외상 매출 자산에 증가되어 버렸으니까 자산에 변동이 없잖아. 아무 변동이 없네. 이거 변동이 없죠. 이론이 증가되고 이런 감소되어 버렸으니까 변동 없잖아, 그죠? 1번 정답입니다. 그럼 2번은 보세요. 외상 매입금과 외상 매입 상계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2번은 외상 매입금 이런, 외상 이런 돼버린다, 그죠? 그럼 요거는 보세요. 부채가 감소, 요게 감소되고 요게 증가되잖아. 그 변동 있죠, 그죠? 세 번째. 상품을 원가에 판매해서 2년 반기에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상품을 팔고 2년 만기니까 장기잖아, 장기.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만 감소됐네. 이 감소 영향이 있죠. 네 번째. 선수금을 현금으로 반환했다 그랬습니다. 돌려줬다 이 말이죠, 그죠? 계약금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됐죠? 영향이 있다, 그죠? 증감이 있겠죠? 임차료 수반을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임차료는 비용을 수반했으니까 당좌 예금이잖아. 이거는 비용이지만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그럼 영향이 있죠? 1번이 영향이 없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비율 분석에 대해서 다,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비율 분석.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452번하고 이론 문제죠, 그죠? 이론 452페이지에 30번 문제. 이거는 보세요. 뭐냐 하면은 주당이익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주당이익은 발행은 어떻게 한다? 더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했다? 유상증자라 그랬죠, 그죠?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취득은 마이너스.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자기 주식 이랬습니다.
요거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월할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월할 계산. 예. 그 외에는 뭐 무상증자든 주식 병합이든 주식 분할이든 뭐 등등 이런 건 모두 다 기초에 실시한 걸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간주. 여기에 대한 이론 문제가 30번 문제입니다. 예. 1번 유상증자가 실시된 경우에는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하여 포함한다 그랬죠. 월화 계산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2번 자기 주식도 마찬가지 매각 시점까지는 제외한다. 월화 계산한다는 말이고 3번 무상증자는 기초의 신으로 간다 그랬죠. 기초입니다. 기초 주식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초의 신으로 간주한다. 그럼 틀린네. 그죠? 3번 X. 4번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다. 주식으로 바꿔줬다 이 말이잖아. 그것도 기초의 시정으로 간주한다. 맞죠? 그죠?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 기초의 시정으로 간주한다. 요거 외에는 모두 기초입니다. 무상이나 병합이나 뭐 분할이나 그죠? 주식 배당이나 그거 보시니까 뭐 전환사채 주식 발행했거나 전부 기초로 간주한다. 요것만 월을 계산한다. 아시겠죠? 예, 이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제표 분석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